한 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치아와 주변 잇몸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면서 거즈를 수술 부위에 넣은 채 그대로 봉합하는 의료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환자는 영문도 모르고 50일 동안 고통 지옥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윗니 잇몸에 살점과 수술용 거즈가 뒤섞여 붙어 있습니다. 거즈에서 풀린 듯한 실도 살을 뚫고 삐져나와 있습니다. 천안의 한 대학교 치과병원 소속 교수가 수술용 거즈를 그대로 넣은 채 봉합한 겁니다. 지난 5월 30일 치아 뿌리에 모록이 생겨 제거 수술을 받은 A 씨는 수술한 지 50일이나 지나서야 이 같은 사실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계속 짜고 하는데 19일쯤에 하얀 거즈가 몇 가닥이 보이더라고요. 봉합된 부분에서 실밥도 다 빼고 했는데. 처음 수술 뒤 잘 회복되고 있다는 의사의 설명과 달리 말 못할 통증이 계속됐고 수술 부위에서 농과 피고름이 차올랐습니다. A씨는 매일 밤 고통 속에 밤을 지새고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이 계속돼 진통제와 항생제로 버텨야 했습니다. 통증을 견디다 못해 병원에 수차례 다시 찾아가 CT까지 촬영했지만 새 살이 잘 차오르는 과정이라는 설명뿐이었습니다. 이후 A씨가 스스로 고름을 짜던 중 살점에 파묻혀 있는 거즈를 발견하고 따져 묻고 나서야 병원 측은 뒤늦게 가시를 인정했습니다. 열어보니까 거즈가 한 세네 장을 넣어져 오는 거예요. 그거 빼내는데 완전 막 안에가 다 썩어가지고. 하지만 정작 의료사고를 낸 교수는 묵묵부답. 사과는커녕 법무팀과 보험 관련한 내용을 논의하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A씨는 결국 지난달 30일 수술을 집도한 이 병원 교수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해당 병원 측은 환자가 수술 집도 교수의 추가 진료를 거부해 사과를 전할 수 없었으며 별도로 사과할 계획이고 이후 치료와 보상과 관련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